17번째 포인트, 세 개의 감정적인 효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감, 중량감, 흥분과 진정, 여러 가지 느낌, 감정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세 개의 수반 감정에서 세 개의 삼족성인 색상, 명도, 채도 등의 영향에 따라서 감정적인 효과가 각각 다르게 느껴지는데, 특히 온도감, 중량감, 강약감, 뭐 이런 것들이 특히 많이 색상에서 나타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컬러 테라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 것들이 이런 색에 대한 다르게 느껴지는 감정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많이 또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나 이런 거할 때도 또 요즘에는 퍼스널 컬러 이런 단어들 이런 것도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도 이런 색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느낌, 감정하고도 매칭이 많이 되니까 같이 연결 지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색상, 본인하고 잘 어울리는 색상하고 한번 이 색상이 갖고 있는 느낌이 어떠한지 한번 다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감부터 보면은 우선은 온도감, 난색과 한색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난색은 따뜻한 색, 한색은 차가운 색, 그리고 중간에 있는 난색도 아니고 한색도 아닌 것. 보통 우리가 중성색이라 부르는 색을 구분 지어서 볼수 있습니다. 난색, 따뜻한 색은 보통 우리가 레드 근처에 있는 색상들. 그러니까 레드 옆에 옐로우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여기 근처에 우리 퍼플 계통, 뭐 이런 계통들은 난색, 따뜻한 색의 계통 색상이라고 얘기하고요. 한색은 블루와 근처에 있는 애들. 블루 근처에 있는 색상들, 그런 색은 차가운 색, 차갑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중성색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연두, 녹색, 보라, 자주 이런 색들은 아주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래서 중성색이라고 부릅니다. 중량감,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명도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중량감은 명도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된다. 저명도, 우리 1단계부터 뭐 11단계 이 정도로 나눠서 본다면, 저명도의 색상은 어두운 색, 무겁게 느껴지는 거, 고명도는 밝은 색, 가볍게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파스텔 톤이라고 부르는 색상들 있죠? 그거는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거. 그리고 저명도, 어두운 다크한 색상 같은 거는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약감, 채도에 의해서, 강약감은 보통 채도에 의해서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원색은 좀 강한 느낌, 중성색, 회색은 좀 약한 느낌을 준다는 거. 중량감은 명도, 강약감은 채도에 의해서, 온도감은 색상원에서 보면은 색상원의 위치에 따라서, 색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좀 구분 지어서 설명에 대한 문제들이 등장하니까, 그 차이점이 되는 기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흥분과 진정. 흥분색과 진정색. 자, 흥분을 일으키는 색과 진정색. 이거 어디서 필요할까요? 특히 사람마다 이렇게 감정이 들쑥날쑥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자, 특히 뭐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들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 줘야 되는 색상을 써야 될 것이고, 어떤 무슨 이렇게 파티장, 뭐 아니면은 락 페스티벌, 뭐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을 약간 조금 더 업되게, 흥분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흥분되는 색을 써야지 좀더더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거예요. 그럴 때는 흥분되는 색을 써야겠죠. 그래서 흥분색이 무엇인지, 진정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색상을 매칭할 수 있을 텐데, 흥분색은 명도, 채도가 높은 색. 우리가 보통 난색 계통들이 특히나 더 흥분색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명도, 그 중에서도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 난색 계통에 우리 레드, 뭐또 오렌지, 옐로우, 뭐 이런 애들이 난색 계통의 색상인데, 그 난색 계통의 색상 중에서도 명도와 채도가 높은 애들이 좀더 흥분색
에 속하는 그런 색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난색 계통이라고 해서 당분색이 아니라 뭐 오렌지지만 채도가 좀 낮은 오렌지도 있을 수 있겠고 옐로우지만 명도가 낮은 옐로우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흥분색에서 조금 거리가 멀겠죠. 그렇게 풀어서 나오는 문제들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옐로우, 무조건 오렌지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명도, 채도가 높은 난색 계통까지 좀 세트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연상을 하면은 좀 떠올리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파티장에 갔는데 어떤 색상들이 놓여졌을 때 내가 좀 더 흥분할까? 이렇게 연상시키면 더 이해가 되겠죠. 자, 진정색은 어떨까? 자, 내가 뭐 정신병원이나 편안한 안락한 느낌의 무슨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 호텔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왔다. 그러면 주변의 인테리어 색상은 무엇이어야 될까? 명도가 낮은 색, 그리고 한색. 한색 계통 중에서 명도가 좀 낮으면 좀 더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거기에 음악은 약간 클래식한 그런 차분한 음악들이 잔잔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것까지 떠올릴 수 있겠죠. 진정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색의 시간성. 시간성에 관련된 문제도 최근에 좀 몇 번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파장이 긴 난색 계열은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요. 속도감에서도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난색 계열이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속도감이 빠르게 느껴진다. 그러면 어떨까? 반대로는 어떨까요? 한색 계열은, 한색 계열은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고 속도감은 느리게 느껴지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 자, 그걸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어떤 매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매장에 왔을 때 빨리 이 매장에 있다가 나가야 된다. 회전율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매장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이 매장에서 좀 더 오래 머물게 하고 싶다. 이런 것에 따라서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선 디자인할 때 색상을 쓰겠죠. 그다음에 경영감. 채도가 낮고 명도가 높은 색은 부드럽고 채도가 높고 명도가 낮으면 딱딱해 보인다. 이것도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세요. 채도가 낮아요. 채도가 낮다는 거는 회색에 가깝다는 거예요. 회색에. 회색 톤에 가깝고 명도가 높아요. 자, 파스텔 톤처럼 밝아요. 그러니까 밝은 좀 회색 톤에 가까우면 좀 부드럽게 느껴진다는 거. 채도가 높고 쨍해요. 장광빛처럼 쨍하고 명도가 낮아요. 어두워요. 자, 그러면 어떠냐? 딱딱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진한 남색, 쨍한 진한 남색 이런 것들은 좀 딱딱하게 느껴진다. 자, 그런 느낌.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좀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카스테라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카스테라. 카스테라는 어때요? 명도가 높죠. 카스테라 잘라보시면 명도가 높고 채도는 어때요? 쨍하지 않죠. 막 뭔가 흰색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섞여있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러면 흰색이 섞이면 섞일수록 채도는 낮아져요. 그래서 명도는 낮고 명도는 높고 채도는 낮은 그게 카스테라 색상이 떠오를 거예요. 어때요? 카스테라는 부드러워요. 부드럽다. 경영감이 부드럽다라고 우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단어와 느낌 연결 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패스트푸드점에 한번 간다 생각해요. 패스트푸드점. 패스트푸드점에 가시면 색상들이 대부분도 어떤가요? 색상들이 약간 레드 계통이 조금 많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오랫동안 앉아 계시나요? 아니면 패스트푸드점 음식이 좀 빨리 나오죠? 빨리 나오고 음식을 먹고서도 빨리 자리를 좀 이동을 해야지 회전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시간 머물렀지만 왠지 되게 길게 머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그래서 빨리 회전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색 계통으로 인테리어라면 내가 1시간 동안 얘랑 수다 들었는데 한 4시간 수다 떤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인테리어 이렇게 약간 난색 계통을 많이 쓰면 그렇게 느껴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시간성, 경연성, 이렇게 연상시켜서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인테리어와 같이 생각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계 공간각. 자, 이것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들, 경험했던 것들하고 좀 생각하시면서 그림도 한번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각에 대한 부분이에요. 미각에 관련된 부분도 특히 지금 미각, 후각, 청각에 관련된 것이 지금 공간각 페이지로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미각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해요. 특히 이 미각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비렌이 정리해 놓은 부분, 비렌이 식욕을 돋구는 대표적인 색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요 비렌의 이론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렌이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볼까요? 단맛은 적색, 주황색, 노란색. 예, 배색을 쓰면 좀 더 단맛이 많이 느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탕 패키지 같은 거 보면은 특히 적색, 주황색, 노란색 배색이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그 비렌이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식욕을 돋구는 대표적인 색상이 뭐라고 그랬냐? 주황색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빨간색을 보면 식욕을 많이 돋군다고 생각하지만 빨간색은 되게 뜨겁고 맵고 이런 느낌 들 거예요. 일반적으로 식욕을 돋구는 거는 주황색이다. 주황색. 주황색이 가장 식욕을 돋구는 색상이다. 라는 거, 알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신맛은 어떨까요? 신맛. 녹색, 노란색의 배색. 녹색과 노란색, 신맛. 쓴맛은 파랑, 밤색, 보라색이 쓴맛이다. 짠맛은 연녹색, 회색, 연파랑과 회색, 뭔가 회색하고 연결되는 짠맛. 달콤한 색은 핑크색. 그래서 보통 신맛 같은 게 좀 시험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비렌이라는 사람과 단맛, 신맛, 뭐 짠맛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충분히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후각. 냄새 관련된 부분. 순색과 고명도 고체대의 색상은 좋은 냄새를 느끼게 한다. 그 어둡고 탁한 색은 왠지 나쁜 냄새가 날 것 같다라는 느낌. 막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포스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린다 생각하면 우리 그림에서는 냄새를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왠지 그 포스터만 보면은 냄새도 느끼게끔 한다라는 분위기? 뭐 이런 걸 표현해야 된다. 쓰레기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렸을 때 어둡고 탁한 색을 쓰면 왠지 여기에서 나쁜 냄새가 나겠다 라는 그 분위기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각, 소리에 대한 부분이야. 낮은 음은 어두운 색, 높은 음은 고명도 고체대의 색, 탁음은 회색, 표준음계 빨주, 노초, 파남보 스펙트럼 순서대로 마찰음은 회색기미의 거친 색상을 보통 많이 얘기하고요. 특히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칸딘스키, 우리 여러분들 추상화가 하면 떠오르는 몬드리안하고 칸딘스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두 명을 얘기하는데 칸딘스키가 특히 이런 청각을 이렇게 색상이나 도형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고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작업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각을 단순히 우리가 소리다, 소리와 디자인은 별개지 않을까, 소리와 어떻게 보면 미술 조금 별개가 아닐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를 충분히 2D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지금처럼 낮은 음, 높은 음, 표준 음계 이런 것들을 색상으로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유명한 사람들, 과학자들도 있고요. 뭐 이런 철학자들도 있고 또는 미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은 분석가들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이쪽 말을 들으셨으니까 분석해 놓은 것들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연상.
자, 세계 연상은 추상적 연상과 구체적 연상으로 좀 구분해서 볼수 있는데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느끼는 것들, 주관적으로 느낀 것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연상에서 떠오른 것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을 볼 때는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한 번쯤 쭉 한번 보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객관적인 연상, 상징이 무엇인지. 추상적 연상은 보통 뭐 떠올리는 상징적인 뭐 사물이 아닌 것들을 얘기하는 거, 구체적인 거는 사물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지금 표로 나와져 있는 상징, 빨간색이면 정열, 열정, 흥분, 애정, 혁명, 야망, 위협 이런 것들. 근데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보고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을 보고서 나는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낀 사람도 있어요. 자, 이거는 되게 주관적이죠. 근데 디자인은 주관적인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마음 한켠에다 담아두시고, 시험용으로는 객관적인 연상과 상징이 더 중요하니까 요것들을 머릿속에 좀 담아서, 아, 빨강은 요런 느낌? 아, 노랑은 명랑, 쾌활이구나. 초록은 평화, 뭐 청춘 이런 부분. 보라가 조금 시험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보라, 고귀, 우아하다, 뭐 신비롭다 이런 느낌. 우아하고 신비롭다 그러면은 보라색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것도 시험에 좀 많이 등장하니까 그 위주로 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